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여러분 승리가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새벽 예배 승리하는 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승리가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고통 이겨내는 거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쉬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부와 권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 정권이 뭐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뭐 항공사는 지금 엄청나게 폭격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북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적폐라고 말하는 것들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막 뭐 어쨌든 뭔가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기득권들에 대한 공격들이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인간이 경영하는 것 중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악해요. 다 악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남자니 여자니 뭐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추구하는 게 다 동일해. 돈, 명예, 권력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의 추구와 약탈과 반복, 그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 근데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졌든 어떤 물질을 가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 그 절대 물질과 권력에 여러분들 해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권력과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판검사 되는 게 엄청나게 출세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였어. 그래서 다 그냥 엄마가 무조건 판검사 되라고 그러고 우리 예준이도 돌잔치 갔는데 기어이 엄마가 애가 자고 있으니까 판사봉을 집어줘 이렇게. 난 예준이가 집었다고 믿어요. 뭐 어쨌든. 예. 그래서 판검사가 되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삶의 문제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 고난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오늘 본문에 한 권력자 역시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든 거야.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의 마음은 다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 애가 응 했는데 아빠라고 그랬다고. 우리 애는 두 살 때 한글을 띄었다고. 그렇죠? 다 뻥이야. 근데 그 뻥은 아름다운 뻥이죠. 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뭐 인종과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죠. 좋은 옷도 입혀요. 나는요 애기들 옷 좋은 거 사줄 필요 없다라고 깨달았어. 좋은 거 하나 선물해줘도 내년에 안 입어. 너 왜 안 입히냐 했더니 작아서 못 입힌대. 열받아. 그래서 그냥 막 입혀. 그러니까 돌려 입으세요. 그냥 계속. 부자만 계속 사라고 계속 돌려 입어. 그리고 정말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좋은 걸 사줘. 그때 좋은 걸 사줘. 어쨌든 막 좋은 옷 입혀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공부도 시키고
아니 그냥 유치원 보내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국어와 산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천재인 줄 알고 자꾸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그 보내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막 보내고 막 그냥 하여튼 막 난리를 쳐요. 막 난리를 쳐. 근데 정작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많이 봐. 그래가지고요, 다 큰 자식들이요, 이제 애들이 컸어. 커서 보니까 어느 순간 괴물이 돼 있거나, 커서 보니까 어느 순간 내 통장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커서 보니까 부모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화만 나.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아빠 닮아서 그렇다, 엄마 닮아서 그렇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 사입히는 거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부모가 그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 그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다고 애를 청빈하게 키울까요? 아니요. 부자와 가난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부모가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부모는요, 자녀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줘야 하냐면 부모는 주님을 닮은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꽤 많은데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못 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부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와 부모의 두 모습을 같이 보는 데 있어서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MK들이나 PK들을 만나보면 그 PK들은 목사님 자녀, MK들은 선교사님 자녀를 말해요. 패스터, 미니스터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고 성도가 한 명이고 선교지에서 뭐 풍토병에 걸리고 힘들어도요 정말 잘 자라요. 부자야. 집이 부자인데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에게 그 신앙 안에서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돈이 많은 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돼서 더 위대하게 자라나요. 돈이 없는 게 서럽고 비참할지라도 그 부모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삶의 모습에서 신앙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면은요, 그 가난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유익이 돼요. 그 가난 속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는 아이들로 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 지하철이나 버스 잘 타지는 않지만 가끔 타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무슨 말을 못해. 애들의 인격이 어디 갔나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8.15가 뭐냐 그러면 콜라래. 단품된 콜라래. 요즘에 애들이 역사관도 없고 뭐 의식도 없고 뭐 노인 공경하는 것도 뭐 없고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빠 뭐냐? 장로인데요? 너희 엄마 뭐냐? 목사인데요? 막 이래. 정말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처음에 부모를 통해서 예수와 신앙을 갖게 돼요. 아무리 주일학교를 다녀도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주는 부모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튼 오늘 이 권력자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뭐 하여튼 최고 왕 다음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야. 그러니 아이를 조기 유학 안 시켰겠어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겠어요? 온갖 좋은 것, 온갖 호사스러운 것들로 다 해줬을 거야. 10m 걸어가는 것도 기사 써서 차 태워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마 태워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핸드폰 새 거 나올 때마다 막 바꿔줬을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빠가 부자인 애들 보면은요. 그 아빠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마음의 사랑을 줄 줄 모르니까 사랑의 표현을 물질로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100%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의 자녀가 100% 잘 안 돼. 잘 안 돼. 제가 너무나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차라리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잘 돼. 잘 돼. 사랑은 물질로 표현할 때 어그러져요. 그리고 그건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자녀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나를 대체하는구나라는 것을 애들이 알아.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절대로 물질로 뭐 사랑을 표현한다, 물질로 막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사랑해서 이 권력자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니 왕의 신하의 아들인 왕의 신하고 그 아들인데 온갖 의학적인 것을 안 해봤겠어요? 결론은 소망이 없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이 걸린 이 질병을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질병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질병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이 질병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을 상징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동성애 여러분 그거 알죠? 오바마가 뭐 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가 치명적으로 미국을 망하게 한 그 잘못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을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사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젠더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가르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올라오니까 그 난리가 난 거야. 이것을 지금 보수적 정권이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세대가 확 올라와 버렸어. 이제 그 세대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국도 소수인권의 문제로 이 동성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략 뒤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진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나와. 음녀의 영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잔데 아빠 난 아빠 닮은 것 같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남자 같아. 난 삽질하는 게 좋고 난 남자야. 야 넌 여자야. 아니 아빠 이거 뭐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걸려 이제. 그걸 모욕했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러면.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요즘에 게임 중독 얼마나 심한 줄 알죠 애들? 게임 중독 엄청 심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게임 중독에 걸린다는 건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 중독 너무 심각해요. 특별히 젊은 커플들, 뭐 20대 중후반에 결혼한 커플들은요. 게임 하다가 거기에 중독돼서 애까지 막 죽이잖아요. 그냥. 네. 여러분 요즘에 조현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현병. 부모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학원 보내겠을 뿐인데 아이의 멘탈이 둘로 나눠진 거죠. 조현병.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핸드폰으로 자기의 모든 공부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자기가 선생님하고 하는 말들을 엄마가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다고. 9시 뉴스를 봤더니 그 뉴스에서 우리 집안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심각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정신과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거예요? 정서장애, 관계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요즘 우울증 얼마? 애들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런 질병이야. 이런 질병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질병이 돈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어려서부터 아이의 적성과 기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다 그냥 그래놓고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제가 상담 심리하면서 그 상담한 애들만 봐도요. 안 고쳐져요. 틱장애부터 시작해서 그 장애 다 부모가 만든 거야. 틱장애. 아이가 조현병 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 병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점점 심각해진다니.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애 낳고 아니 결혼도 못하지 이제 혼자 살지. 무분별하게 변화하는 세상과 법으로 규정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질병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질병으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오는 이 질병은요. 그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이상한 그 이상한 동물 같은 그런 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그 가시에 찔리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이상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바꿔버리는 거야. 영화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중국에서는 이미 유전자 복제해서 뭐예요? 훌륭한 과학자를 중국에 뺏겼죠. 황우석 씨를. 거기서 엄청나게 소복제하고 있대. 돈 엄청 벌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그 뒤에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종말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과 자녀의 삶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뭐예요? 자녀 교육과 양육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없는 거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부모가 주일날 여행 가는 게 아이를 위한 건 줄 아는 거죠. 결국 다가올 세상을 이길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질병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돼. 저 잠옷을 입는 저 아이들이 승리하게 해야 돼.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직면할 세상은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거든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리. 그 쉽고도 그렇죠? 멋진 길.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을 걷길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진실로 날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예수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써야 되는 줄을 몰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돕게 해야 되는 줄을 몰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돕게 해야 되는 줄을 몰라. 성경은 열심히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도 넣어갖고 다니고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나를 돕게 하는지를 몰라.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권력자는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좌절하는 가운데 한 소식을 듣게 돼요. 4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46절에 그 뭐예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왕의 신하의 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돼.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건 역사예요. 역사.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히스토리. H-I-S-T-O-R-Y 역사란 말이야.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건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팩트고 역사야. 그쵸?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동일한 거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 우리는 지금 뭘 들었어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들었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들었고 성령이 오신 것을 들었어. 그쵸? 그쵸? 이 왕의 신하는 돈 많고 권력이 있었으나 무능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뜻대로 돼요. 자녀 뜻대로 돼요.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근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드라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는 그 무능력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걸 들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청했어. 이게 진리야. 47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듣고 청했어. 이것이 진실로 날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 자녀에게 듣게 해주고 들은 그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청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학교에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스스로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해야 돼. 성령님 인정함이 Welcome to Holy Spirit. Come down here please.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청해야 돼. 47절에 청한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좀 신방 오세요 했지만 지금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Welcome to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해야 돼. 청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야. 기도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쉬운 것 같죠?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믿어야 청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기도 잘 못한대. 신앙생활 30년, 아유 목사님 전 기도 잘 못했어요. 아, 대표기도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없다는 거야. 연인이 만나서 처음에 눈 번개가 쳤어. 막 사랑해. 그럼 어떻게든 만나서 말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 나는 저 사람 너무 좋네. 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안 말할래. 나 막 그 뭐 안 만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만 청할 수 있어.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떠한 자였다? 믿음 있는 자였다. 그는 듣고 청할 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 권력자는 단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에요. 그 자는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 그래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었던 거야. 믿었던 거야. 들은 것을 믿은 거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무릎 꿇지 않는 거야. 믿으면 무릎 꿇어. 믿지 않으면 사람 찾아가.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믿으면 무릎 꿇어. 믿지 않으면 돈 좀 빌려줘! 그래요. 믿으면 무릎 꿇는데 믿지 않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 예수도 못 믿고. 교회는 일수조장 찍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 다 가짜 신앙을,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청한다? 그분을 청한다? 청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거야. 믿으니까 청하죠. 믿으니까 청하는 거지. 신방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신방의 의미를 아는 거야.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우 왜 자꾸 신방 오신대? 아우 청소해야 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 왜? 문제가 올 때마다 청하면 돼. 고통이 올 때마다 청하면 돼. 예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한번 청해볼까? 이러면 응답해 줄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청하는 거야. 청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 애들이 목사님만 오시면 나만 오면 상담하려고 그래요. 아니 뭘 상담해도 별 내용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뭐냐면 목사님 얘기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가서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하면 해결이 됐대. 웃겨 죽겠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능력이 있는 거야. 믿는 거야. 근데 목사님 와도 별로 상담해봐야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요. 해결이 안 돼 진짜. 그 믿음대로 돼. 성경이 진리야. 그 믿음대로 돼. 아 기도한다고 응답 되게 해서 그래 그 믿음대로 돼. 응답 안 돼. 기도하면 응답돼. 그 믿음대로 돼. 응답 되는 거야.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청함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게 왕의 신하가 청한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 아들이 났어. 동성애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조현병에서 고침받고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탕류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휘몰아쳐도 질식하지 않아 죽지 않아 거기서 멋지게 등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돈으로 처벌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 귀를 가르쳐주고 들었기 때문에 청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인격이 개판이야. 애들이 지 맘대로 논내 놔두고 인격적으로 불인격적인 짓을 하는데도 방치해. 두들겨 패서 키워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그러죠? 아, 목사님 왜 애를 촌스럽게 요즘 누가 때려서 키워요? 성경에 때려서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이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저한테 아주 잔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진정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나오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신 거예요. 왜 이끌어주신 줄 아세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듣고 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는요 진실로 날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울 때 승리가 실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듣고 청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아주 그 쉽고 멋진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발 앉아만 있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동의하세요?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 동의만 하는데 동의하지 말고 팔로우 해야 돼. 말씀이면 충분함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저 500만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차 팔아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니 말씀이면 충분해. 왜? 내 의지로 개척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 뭐 500만원 갖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몇 억이 있어도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근데 말씀이면 충분해. 말씀이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기적을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야. 뭘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때 빛이 뭘로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은? 코끼리는? 붕어는? 알긴 엄청 잘 알아. 그런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있으면 어떻게? 청할 수 있겠죠. 주님을 청할 수 있겠죠. 예. 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물이 동 하면 확 가면 하는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녀 연못가 같은 곳에. 그렇죠? 근데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바로 옆에 있죠. 화면도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말씀만 하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 어떻게 돼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죠. 걸어가. 근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누워있어. 계속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어가 했더니 아유 진짜 내가 어떻게 일어나 평생 누워있었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나 왜 이러고 있지?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미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주실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만약 내가 그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탈리아에 하나님은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할 것에 대한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없었을 거야. 우리 교회에. 이해해요? 국경학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돈이 없고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발과 다리에 발목에 힘이 솟고 움직여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몇몇 분들은 아멘 하고 그것을 진짜 믿었어. 그랬더니 진짜 고침을 받았어. 근데 아직도 아픈 분들 계시죠? 둘 중에 하나야. 병원을 잘 안 가시거나 믿지 않거나. 안 믿어, 요즘에. 안 믿는다니까요? 기적도 안 믿고 신유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안 믿었어. 그 아니면 못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일어났어.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미기를 잡아 끈 것처럼 끌어주지도 않았어.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 말씀대로 됐다라니,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거 안 해. 그래서 지문이 아직 너무 탱탱해. 지문이. 이게 닳지를 않아서, 비비지를 않아가지고. 말씀이면 충분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라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겠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줘라. 펜을 갖다 허벅지를 후벼파면서, 그쵸? 귀를 찌르면서 막 잠을 깨야죠. 볼펜으로. 말씀이 실제라면, 실제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50절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고 갔어. 아들은 저 멀리 있어. 믿고 간 거야. 말씀만 했는데 여러분 예배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믿고 가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해결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가면 문제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 옆에 있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식사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예수 옆에 있고 많은 예배 참석하고 선교도 하지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승리는 하나도 안 보여. 이상하게 승리가 하나도 안 보여. 10년 지나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던져놓는다.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깨.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즉시 능력이 돼요. 낫고자 하느냐? 네.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거는 지금도 동일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미 난 정복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곳,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삶의 승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계속 실패, 계속 가난과 계속 어둠이 계속 그게 계속 많아지는 거야. 이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되고 가난이 계속돼, 고통이 계속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 여러분 제 말을 인간 이동훈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양을 붙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꼴을 잘 먹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의사 잘못 만나면 없던 병도 생기고 살병도 죽어요. 알죠?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고 목자는 항상 복음주의적인 말씀을 전해야 돼. 세상의 강론이나 세상의 세속의 이론이 아니라. 오늘 이 권력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어. 진짜 낫나요? 따지지도 않았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하니까 아멘하고 갔어.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이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돼.
그 벽돌이 하나하나씩 쌓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는 삶이 돼요. 세상과 세파가 여러분들을 치지 못해. 그게 성장하는 거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질병이 왔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순간 암덩어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뿅! 이런 역사는 오늘날 많지 않아. 왜냐면 이제는 그런 척박한 선교적 환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믿음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축적되어져서 나타나는 시대예요.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야,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걸 믿고 갔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듣고 청한 그의 믿음. 듣고 청한 그의 믿음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알았던 거야. 들었어. 예수님이 오셨어? 청했어.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네 아들이 낫다 가라 하니까 말씀이면 충분한 거야. 네! 말씀이면 충분한 거야. 백부장이 그러죠. 주님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여도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아멘 하고 가는 거야. 말씀이면 충분한 거야. 제가요, 20대 초반에, 오늘이 경배,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도 가고, 여의도 수목 프리즘 예배도 가고, 찬양 예배를 많이 다녔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됐어. 저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았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돈 많아서 막 항공권 끊고 막 다니는 분들 많아요. 저는 비행기 티켓 끊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돼. 어렵고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도 많아.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도 많은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도 많은데 돼. 이해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아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이 왕의 신하 얼마나 쉬워. 승리. 그 얼마나 멋져. 듣고 청하고 말씀이니까 안 해. 말씀이면 충분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그 길의 결론은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을 확 넣어주지 않았어. 나 같으면, 내가 신이었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내피쉬,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 넣어주실 때 믿음을 그냥 빵빵하게 넣어줬을 것 같아. 막 믿음을 빵빵하게. 질소풍성 부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 나오잖아. 그처럼 믿음을 풍성하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믿음 충만해서 선악과를 보고도 난 너 안 따먹어 막 그러고 뱀을 보고 바로 뱀술 담가서 잡아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지금의 여러분들이나 아담이나 동일한 성정과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저걸 먹으면 안 돼. 믿음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선악과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려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10번 들은 사람과 1번 들은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 그것이 계속 갈 때 질적으로 달라져.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달라. 내가요 그 투썸플레이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쿠폰을 보내줘서 요즘 열심히 먹는데 그 제가 단골이 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 SNS, 그 카카오톡 선물 받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 찍어서 이렇게 공짜로 커피를 줘요. 근데 그거는 명함 같은 거 줘서 스탬프를 안 찍어줘. 스탬프 10번 찍은 커피 공짜로 하나 주는 거 알지? 이렇게. 나는 그거 세 번 찍다가 결국 끝까지 가지를 못해. 사먹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골이고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나는 이걸로 해도 그걸 찍어주는 거야. 오,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야. 그래서 아홉 개나 찍었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공짜로 먹어. 그 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온 게 찍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찍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열 번 드린 사람과 한 번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컨디션이 어떻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달라. 그 질이 달라요. 달라.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는 줄 아세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 열 번 드린 사람의 믿음과 한 번 드린 사람의 믿음은 진짜 달라. 아무리 그 사람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돼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도 열 번 드는 사람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찔려. 더 많이 찔려요. 그러니까 심령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돌이키면 확 쓰겠지만 안 돌이키면 뭐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겠지.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몰라. 그냥 몰라요. 몰라. 이 예배와 설교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 믿음을 세워가는 거야. 세워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달라.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계속 띄워놔주세요.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쵸?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가능한 거야.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라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연구 대상이지 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자기가 매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난 주중 예배 드려만.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복음을 향한 도약이 없고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헌금도 자기 만족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야.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네가 넌 누군겨? 너 도대체 누군겨?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쫄았잖아요. 왜? 두려운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근데 다윗 봐봐. 너무 쉬워. 저 등치가 왜 이렇게 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승리. 그 쉬운 길. 그 쉬운 길. 이해돼요? 아,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목사님, 그 독일 어떻게 세워요? 헌금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세워요? 승리, 그 쉬운 길,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냥 가면 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하니까 땅 사고 건물 짓는 걸 생각해. 그분의 스펙트럼은 그거야. 아니요. 아니. 그냥 쉐어하면 돼. 이번에 우리가 독일 교회 세우는 거요. 독일 교회를 쉐어할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 사실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외에는 다 놀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외에는. 나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요, 그 필리핀 이렇게 노동자들이 필리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는데 교회를 내줬대. 나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이제 1부 예배가 10시, 11시, 2부 예배가 3시, 그리고 저녁이 7시잖아요. 그러면 5시쯤 교회를 비워주는 거, 한 2시간 정도. 예, 필리핀 애들이 쓰라고. 내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 또 와서 근데 이 목사 괴로워도 왜 했더니 아이고 교회라도 더럽게 써가지고 이걸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래. 어디나 문제는 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쉐어하는 교회를 쓸 거야. 그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줬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은 진실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거야. 진실로 날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사장님.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제가 학회장 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되게 아꼈는데 이제 종강 파티 하면서 주점에 갔단 말이에요. 저도 갔어요. 주점에 가서 앉아서 산낙지 엄청 먹었어요. 안주빠 세운다고 욕 엄청 먹었지만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되게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 싫어하는 거야. 다른 과 대표들은 너무나 술도 잘 마시고 막 하니까 내가 약간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저분이 좀 끌어주면 아, 내 인생 잘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종강 파티 그 시간이 되게 나한테는 힘들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안 먹었거든요. 나와서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한마디 날린 거죠. 나한테 마귀의 시험이었어. 아, 이 자식 술만 마실 줄 알면 아주 최고일 텐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한 아주 죽을 대답을 했어. 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그 대답한 것 때문에. 내가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분이 날 끌어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군대 갔다 오면 또 모르죠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망가지죠. 우리 차진이 또 누구예요? 또 우리 누구야? 성아 동생 또 누구예요? 또 누구 저기 뭐지 신학생 왜 차진밖에 기억이 안 나지? 박차진 왔어요? 휴가 나왔다 그러던데? 아, 저 있구나.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봐야 돼. 제대하면 망했나 안 망했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거야. 아이, 술을 지금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난 그때는 진짜 계란을 까서 머리에 오면 후라이가 됐다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서. 근데 그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군대 갔다 오면 또 모르죠. 교수님. 이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오면 교수님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타락한 인생으로 교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지 이게 얼마 나는 그걸 고백하고요. 그 이후로 비참해가 내가 진짜 죄송해요. 쪽팔려가지고 내가 정말 예배당 나와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박고 이 등신이도 넌 죽어야 돼. 넌 예수를 바라보니 가르쳐다 보다 못하네. 내가 진짜 그랬대. 나 진짜 그래서 그분은 딱 관계를 끊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하려. 그랬더니 다른 신실한 교수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연구소로 이끌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업체 강의 가게 되고 대학에 겸임교수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주셨어요 나를. 아 이게 놀라운 방법.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강아지 새끼다 진짜. 진짜예요. 네. 우리 휴가 제대하는 놈들 다 한번 검사해봐요. 신앙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돼.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돼. 내 동기 하나는 군대에서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병장인 줄 알고 병장 밑에 섰더니 제대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상병이 병장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 줄을 잘못 쓴 거지. 멍청한 놈. 차라리 상병을 의지하든가 일병을 의지해야지. 더 거짓까지 오래갈 놈을. 나는 예수만 의지했어. 죽도록 맞았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헌병일소대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결국은 승리자가 됐어. 왜? 11개월 만에 나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허리를 뿐질러서 하나님. 완전히 할렐루야죠. 예, 엑소더스. 진짜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민아 지점장님 아니야.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나를 오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사람 잘 의지하지 않잖아요. 돈 별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꼭 하잖아. 그렇죠 우리 문희 전사님? 듣지도 않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꼭 하잖아.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승리야. 믿음의 성장이 승리야. 믿음이 성장하면 보이는 시각이 달라. 골리앗을 보는 시각이 달라. 암몬 족속을 보는 시각이 달라. 홍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은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이 곧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승리,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쉽고도 멋진 길 승리, 그냥 던지면 맞네요 골리앗 승리, 그냥 발을 요단에 내딛으니까 갈라지네요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 도우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말씀, 그 말씀만 의지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그 멋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엄연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악과 직면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제 순교를 직면해야 하는 그와 같은 어둡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 그 쉽고 그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승리를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 때 신기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 속에 있기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 내면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가? 내 내면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가? 내 내면에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마귀에게 잡혀 먹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뱀에게 잡혀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뱀을 짓밟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승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뜨겁게 춤추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승리하고 싶어하는데 줄을 잘못 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돕겠다고 말하지만 자기 상황 바뀌고 환경 어려워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죄성의 끝은 배신이고 패배고 빼앗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에 진정한 승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정말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가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기적, 표적, 능력, 이적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충분했기에 돌아갔더니 하인을 만나 물어보니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냐? 7시부터입니다. 7시라는 시간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때였구나. 내 믿음이 실제가 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이 말씀이면 충분함을 깨닫고
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하나하나 쌓여 믿음의 견고한 벽돌이 되게 하시고 성벽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벽이 나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며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승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골리앗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고 홍해를 너무나 쉽게 갈랐고 물을 너무나 쉽게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승리 그 쉽고도 멋진 길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